어디까지 목을 가눌 수 있어야 하나요? 영아기 월령별 발달 체크하는 법을 알려주세요. 선생님, 오늘은 저희가 해당 월령별로 네. 어떻게 발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부터 먼저 체크하고 가면 어머님들의 이해를 좀 도와드릴 네.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12개월 이전에 발달 문제가 있는지를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게 운동 발달이거든요. 그래서 운동 발달로 이 아이의 발달 상황을 체크하기가 굉장히 쉽죠. 12개월 이전에는. 그래서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4개월이라고 차트에다가 적어놨는데요. 이건 4개월 15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3개월 16일부터 4개월 15일까지 우리가 4개월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. 그러니까 빠른 애들은 3개월 16일에도 가능하겠죠. 네. 4개월 15일까지는 일단 목 가누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. 아기를 네. 엎드려 놓았을 때 아기가 가슴까지, 젖꼭지까지는 좀 들어 올렸으면 좋겠어요. 그다음에 이제 7개월이라고 하면은 6개월 16일부터 7개월 15일까지 그러니까 7개월 15일이 됐을 적에는 스스로 앉지는 못해도 돼요. 근데 엄마가 그냥 앉혀놓는 거죠, 바닥에. 예. 그렇게 했을 때 쓰러지지 않고 좀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. 그다음에 9개월이라 그러면 8개월 16일부터 9개월 15일까지. 이때는 조금 뱀일이라도 기어갔으면 좋겠어요. 네 발 기기가 아니어도 괜찮아요. 그래서 뱀일이라도 기어가고 또 양손에 장난감을 쥐고 짝짝꿍까지는 못해도 양손에 장난감을 쥐어주면 떨어뜨리지 않고 이렇게 자기가 잘 쥐고 이렇게 있을 수 있었으면은 네.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아, 그 크게는 문제가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